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있으다 2부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문화평론계의 양심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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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맨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게 출발을 하는데 예. 오늘 다룰 얘기는 또 애석하게도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자꾸 슬픈 소식만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유퀴즈 습격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BTS 팔아서 병역 특례를 추진하는데 진짜 이익은 S사가 본다? 라는 주제입니다. 예. 아이씨, 벌써부터 지금 기분이 언짢죠 지금. 아미들 화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네. 같은데요. 일단 현존하는 법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예술인과 체육 특기자에 대해서는 궁 복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특혜다라는 이제 할애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분명히 이제 다른 병사도 입장에 봤을 땐 특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 예술의 범주 안에 대중예술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대중문화는 대중문화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그 대중문화적인 인식들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국제 경연 대회에서 이제 2위를 하면 되고 국내 경연 대회는 1위를 해야 됩니다. 약간 이제 국내는 좀 치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국가 무형 문화재 이수자 전수 교육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역 특례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위,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1위를 해야 네. 하는 정도로 약간 타이트하게 했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첫째, 예술체육요원이란 이름이지 면제나 뭐 쉽게 말해서 그 무슨 과학기술자 특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기능요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기초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병사 기초훈련을 받아야 네. 되고, 그리고 근무하는 데도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한다. 이런 거 사전에 다 허락받고 뭐 기간 다 정하고 뭐 동선 어떻게 짜고 이런 게 없으면은 아예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제약을 예를 들어 국외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된다? 거의 허락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엄청난 특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완전히 사장시키지 않을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미 군대 내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그 예술병 제도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확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오해는 풀어주고, 둘째,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1973년부터 1973년 하면 떠오르는 대통령은 박정희. 박정희가 10월 유신이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베껴온 독재를 진행을 시킬 때, 독재를 진행시키는데도 나라가 발전해 라는 이미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체육, 두 번째가 예술. 그래서 그놈의 클래식을 대중문화로는 그때 어떻게 막 하드트레인을 시켜도 뭐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우리나라는 가사도 검열하던 시대인데 발전이 안 돼. 그러면 클래식 바이올린 열심히 해가지고 콩쿨 해외에서 받아오면은, 야, 대한민국에 이런 영재 연주자가 있어서 이러면서 선전할 수 있잖아요. 네.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 희한한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았어요. 비판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 콩쿨 같은 경우도 140여 개 정도 됐던 콩쿨들이 있었는데 그게 42개로 42개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또 체육 요원들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런 반발들이 집단 반발들이 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는 오히려 월드컵 4강 들어갔는데 왜 얘네들한테 안 주냐라고 반발이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때는 저 나와 가지고 한번 휘두르고 어떻게 왜 주냐 또 왜 주냐 이래 가지고 그런 반발들이 계속 네.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아까 예술인 범주에 대중 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게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클래식을 포함한 예술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럼요.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40여 개의 콩쿨 대회가 있다. 그러면 서민들은 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부유함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좋게 얘기한다면 엘리트 예술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일반 서민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 더구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전수 차원에서는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워낙 이 맥이 끊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차피 대중성이 없어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치. 거기에 종사한다 그러면 그건 보장을 해주자는 건데 그럼 클래식을 중심으로 한 예술계 140여 개의 콩쿨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병역 특례를 해준다?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게 이제 42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중음악은 그냥 어디 학교 어느 학과 안 나와도 돼. 특권층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자기가 재능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대중음악은 일반 서민 국민들이 좋아하는 곡이면 네. 돼. 더구나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세계인의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공적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술이 아니래. 그게 문제예요.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는 거. 엘리트 내지는 일부를 위해서 예술이 존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는 거냐 라는 근본적인 철학에서 바탕을 두고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너무 답답하네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 규정 안에 대중문화 예술인은 왜 빠져 있는 걸까 자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상부터가 맞아요. 누구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기선양이라는 게 결국 일부 소수의 엘리트주의에 네.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갖다 내놓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네들이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그 간악한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핑계를 대냐면 야 그럼 니네들이 기준 갖고 와봐 이럽니다. 야 기준 갖고 와봐. 그래 가요 톱10 1등 한번 해줄까? 야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야 엠넷 어워드에서 1등 받으면 그거 야 국민들 반발 없을 거 아니? 그럴 때 국민 팔죠. 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이런 얘기도 슬쩍 얹어놓습니다. 야, 엠넷에서 1등 할 정도면 돈도 엄청 벌었을 텐데 그런 애들이 왜 군대를 안 가? 당연히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 일종의 젊은이들과 젊은이들끼리의 싸움. 서민과 서민들의 싸움을 부추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태껏 피해왔던 거죠. 아. 그런데 BTS가 딱 나오면서 이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렇죠. 상황이 다르죠. 완전. 엠넷 어워드 정도가 아니잖아. 이거 미국 팝 시장 거기서 정말 그 우리 누구야 그 임진모 선생 같은 경우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갖다 막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옛날엔 꿈 같은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준다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기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자꾸 이 병역특례를 얘기할 때 맨 선두에 거론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절대로 한국인들이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국제적인 위상의 성적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내놓는데도 이걸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런데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지. 네. 인정을 안 해주는 순간 자기 철학을 얘기해야 돼. 사실은 이거는 이런 애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저 부유층 자제들을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공로가 있으면 그에 응당한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일단 법은 3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그 계류 중인데요. 이 법에 이제 그 골자는 거의 비슷해요. BTS 같은 성적을 낸 사람은 주자. 기준이 BTS가 됐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적 기준이 뭐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그래미상 입후보 됐거나 뭐 그다음에 미국의 뭐 3대 그 가요제 뭐 이런 데 입후보 됐거나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을 내면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은 BTS 하나만 주고 그다음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좀 내려서
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면 주자 이런 식의 법안도 있는데 이건 또 굉장히 자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든 BTS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각 기획사들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이그룹이 상당히 있고 다 방탄소년단이 가렸지만은 지금 글로벌 차트가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SM 같은 경우에도 뭐 보이그룹 같은 NCT. 경우 NCT를 이제 막 유닛 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공연하고 있고 성적도 굉장히 좋은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TX도 있고 세븐틴도 있습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콘이나 트레저나 위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뭐 빌보드 내지는 뭐 이런 전 세계 뭐 스포티파이가 됐든 이런 차트가 일단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3대 음악상 그건 뭐 누구라도 다 공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4대 음악상 MTV까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수상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이돌 그룹들은요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 이상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아까 예술 분야 말씀하셨잖아요. 클래식 연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작곡 안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듀싱 안 하고요. 다른 그냥 실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돌 그룹들은 모든 걸 거의 다 합니다. 싱어송라이터에 춤까지 추고 춤도 추고 프로듀싱도 하죠. 예. 네. 굉장히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또 문화적으로나 세계의 어떤 팬들한테 전해주는 긍정의 역할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경연대회 가서 아니면 경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그 제약이죠. 문화적으로 혹은 세계 차원에서도 손해다 이런 점을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 직업 아니냐.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있는데 혜택까지 주라는 거 그 좀 너무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이제 클래식은 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제일 기준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빌보드지의 차트에 뭐 가령 뭐 100위 안에 뭐 몇 번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든 네. 법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가동되면은 이제 팬들 돌려가지고 막 온갖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올려서 그래서 그 레벨 이상으로 들어가게끔 딱 하고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 SM이나 뭐 JYP나 YG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워낙 잘하는 그런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법에 따라서 굉장히 꼼수를 많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본과 조직이 있는 그런 회사 앞에서는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실 병역특례 자체가 찬반이 좀 첨예하게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찬반 입장을 한번 예. 나눠보면 어떨까 얘기를. 저는 논의가 굉장히 좁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모병제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전 병사들이 자기 특기에 따라서 군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원하지 않은데 이제 군대를 간다는 점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군복무를 한다는 겁니다. 네. 최소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국민 개병제이지만은 군대 가가지고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살리게 하거나 아니면 군대 내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사회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에게 일정 정도의 뭐 배려를 해주게 되면 그것이 특혜다라고까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좁은 범위에서 논의하지 말고 모병제까지는 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점들이 너무나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특혜냐 아니냐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만 있고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의 특기에 따라서 부대 배치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군대 가 있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허송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꼭 고려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특례 자체가 특혜인데 네. 그걸 더 만든다는 거 이거는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다. 이런 반대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왜 병역 특례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맥락이 비슷하지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특히나 이런 특정한 직업들은 이 젊은 시기에 최정점에 달하는 그런 기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그 기량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시간에 최정점에 올라갔을 시기를 뺏어가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역 특례를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병역 제도를 바꾸면 사라집니다. 모병제로 바꾸는 순간 이 문제가 사라져요. 서로가 군대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군사적인 다양한 그 영역에서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복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무를 하게끔 하고 의지를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처럼 고위직 공무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만 하고 좋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애들 전부 다 안 가잖아요. 이번에 뭐 정호영 장군 아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척수 협착이 돼버리잖아. 문제 6번 유추. 네. 아버지가 저 병원장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애준 게 진정한 공정 아닙니까? 그건 모병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제는 군대 가면은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씩 준다며 모병제랑 다를 바가 뭐가 네. 있어요. 돈 쓰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 평론가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게 일단 모병이 제일 좋고 모병이 안 된다면 이런 특별한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역할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병역 특례 같은 그런 기형적인 제도는 차라리 이제는 없애는 게 낫다. 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근데 정작 BTS는 군대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불나게 논의를 했는데 아니 BTS뿐만 아니고 팬들 또 오래전 얘기 이건 제가 너무 입이 아파가지고 이 뭐 파격수다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예, 본인들은 군대 가겠다고 밝혔고 지금 현재 대중문화의 흐름은 현빈 씨도 해병대에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더 주가가 올랐습니다. 더 주가가 올랐고 심지어는 물이 오르고 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좀 주기가 빠르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시기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절충하는 그 시기만 약간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점화가 된 게 하이브의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네.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왜 마음 급하실까? 멤버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모든 권한을 위탁했기 때문에 내가 권한자다. 그러면서 뭐 빨리 그 정부에서 어떻게든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일을 찾고 또 스케줄을 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쎄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BTS 팔아가지고 그. 더 이득 보려고. 이득 보려고. 연봉 높은 경영자들이 오히려 방패막이처럼.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BTS가 그 군대를 간다고 해도 TXT라든가 뭐 뒤에 그 세븐틴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은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BTS 핑계대고 만들어 놓으면 BTS는 간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공백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빅히트 시절에는 흑수저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덩어리가 커졌죠. 너무 커졌어요. 심지어는 뭐 미국의 기획사도 인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인력들이 많이 보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대중음악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일종의 표현하자면 산업의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체성과 세계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경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병역특례 문제도 좀 함부로 바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아까 지적한 것처럼 BTS 본인들과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좀 과제가 너무 그 BTS의 정신, 맥락과 상관없는 경영, 결정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러게요. 실제 몇 가지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병역특례법이 통과되면 제일 혜택을 보는 회사는 저는 YG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만치 않게 SM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봅니다. 아, 하이브보다도. S사가 바로 SM인가요? 그렇죠. 그 NCT 드림, NCT 뭐 U, NCT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쪼개가지고 지금 그들이 번갈아가면서 차트를 갖다가 막 섭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병역특례 딱 진행돼가지고 한꺼번에 그 많은 NCT가 몇 명의 총? 20명이 넘잖아요. 네. 예, 걔네들이 전부 다 병역특례를 받아버리면 여기가 제일 노라는 거예요. SM이. 그러니까 저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BTS를 파냐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국힘하고 그 인수위에서 만난 게 어디냐. 하이브도 만났지만 제일 머리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열심히 참여했던 게 SM하고 그 YG하고 JYP였어요. 3대 예. 소속사.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한테 결국 특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속상한 게 좀 있는 거죠. 그렇네요. BTS를 팔아서 대기업의 이숙을 챙겨주게 될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그 만약에 이 세계적인 그런 차트 순위가 뭐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서 조심스러울 게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1위를 한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전체 차트에서 얼마 정도 롱런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온라인인 예. 게 중요하군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총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네. 갑자기 이제 몰려가지고 순위를 올리고 이제 빠지게 되는 네. 상황인데 이건 사실 실제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거대 기획사가 옛날에 단골로 등장했던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미 뭐 빌보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네. 이런 어떤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확실한 팬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걸 거꾸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특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맞아요. 예, 병역특례 관심을 갖지 마시고 차라리 관심 가진다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모병제 빨리 하자. 이제는 쪽수로 군대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팬들이 많이 푸시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위 나왔어요. 너무 많이 잘랐대 내가. 가위 난도질을 해 가위. 네, BTS 팔아서 병역 특례 추진. 진짜 이익은 S사가 본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미분들이 부디 캄다운 하시고 저희 다 같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리고 저희 대안 찾듯이 저희 삶의 대안을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잖아요. 하지만 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드물거든요. 친구의 친척의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이 혹해서 보험 들어놓은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막상 재난을 당해서 보험을 찾아보려고 보상을 받아보려고 하면 화가 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까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 보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고 좋은 제도라는 것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 하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두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하고요. 전화 010-7621-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들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대로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